오늘의 나펠의 언박싱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은 제 생일을 맞이해서 남편으로부터 하사받은 선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을 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같이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언박싱 전에 알함브라 컬렉션 사이즈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알함브라 컬렉션은 총 4가지 사이즈의 디자인이 있는데요. 가장 작은 것은 스위트, 그 다음은 빈티지, 그 다음은 퓨어, 그 다음은 매직입니다. 가격은 사이즈에 비례하여 상승하는데요. 스위트 알함브라가 가장 저렴하고 매직 알함브라가 가장 고가입니다. 스위트 알함브라와 빈티지 알함브라의 모델 착용 사진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어느 정도 사이즈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빈티지와 매직 알함브라의 비교 사진인데요. 매직은 살짝 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는 빈티지 알함브라가 가장 목걸이 사이즈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알함브라 컬렉션 컬러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함브라 컬렉션에는 굉장히 다양한 컬러의 원석들이 존재합니다. 같은 사이즈는 같은 가격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뭔지 알아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원석 희소성에 있는데요. 원석 희소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합니다. 가장 인기가 좋은 자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개는 오닉스와 가격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커넬리언이나 타이거즈 아이는 자개보다 가격이 살짝 높습니다. 말라카이트나 칼세도니보다는 커넬리언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자개와 오닉스가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이 타이거즈 아이와 커넬리언이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은 말라카이트, 그 다음은 칼세도니 순서입니다. 반클리프 아펠을 상징하는 올리브 컬러에 너무 쇼핑백도 예쁘죠? 민트 색상보다 더 설레게 하는 올리브 컬러네요. 먼저 이렇게 예쁜 이 봉투에는 저를 응대해 주었던 분의 명함과 제가 구매했던 지점의 정보가 써있고요. 제가 구매했던 인보이스가 여기 이렇게 들어있어요. 인보이스도 굉장히 예쁜 봉투에 들어있어요. 또 다른 책자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건 뭘까요? 파리에 있는 매장인 것 같고 이 책자는 각국의 언어로 된 주얼리 관리 방법이 이렇게 적혀있어요. 여기 한국어로 된 정보도 표시를 해주셨고요. 이거는 보증서라고 적혀있네요. 제가 구매한 날짜와 이런 보증서, 보증마크가 이렇게 있어요. 민트 색상보다 저를 더 설레게 하는 올리브 컬러의 예쁜 봉투들입니다. 너무 예쁘게 포장된 반클리프 아펠의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본 먼저 풀어볼게요. 또 이렇게 올리브 컬러의 상자에 들어있네요. 너무 예쁘다, 상자. 그쵸?
제가 선택한 제품은 빈티지 아람브라 목걸이의 버건디 색상이에요. 너무 예쁘죠? 한번 꺼내볼게요. 이렇게 꺼내서 진짜 너무 예쁘죠? 제 남편이 목걸이를 해주기로 했어요. 아람브라 컬렉션 관리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 주의할 점은 향수 또는 화장품이 완전히 스며든 후에 제품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향수나 화장품이 원속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화학물질이나 화장품 물이 제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 또한 원속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온이나 햇빛에 장시간 노출하지 말 것. 이것 또한 고온이나 햇빛에 의해서 원속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충격이나 흠집 방지를 위해 안쪽에 천일된 상자에 별도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이 충격이나 흠집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부드럽고 마른 천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래야 원석을 좀 더 오랫동안 예쁘게 유지할 수 있겠죠? 마더 오브 펄 같은 경우에는 다소 무른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흠집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 노출은 가급적 피해 주세요. 그 다음은 말라카이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유의 특성이 강화되는 게 장점이고 이 또한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들을 주의하여 사용하시면 최적의 상태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하겠죠?